2022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해가 바뀌면서 제도가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2023년에 어떤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고 어떤 일들이 있을지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통기한 표시가 변경됩니다. 내년 1월부터 식료품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된 기간이 아닌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할 경우 식품을 먹을 수 있는 최종 기간으로 표시하도록 한 건데요.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잡으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상했다고 판단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소비기한으로 하면 음식물 쓰레기와 이를 처리하기 위해 발생하는 손실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당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한국의 식품 폐기량은 연간 548만 톤, 처리 비용은 1조 960억원에 달합니다. 근데 소비기한을 도입하면 수천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2022년은 9160원인데요 2022년 대비 5% 인상한 가격입니다. 월급으로 치면 201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저상버스는 교통약제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버스입니다. 내년 1월 19일부터 대폐차시에 반드시 저상버스를 도입하게 되는데 시외버스를 저상버스로 바꿀 경우 화물 적재 공간이 사라지는 등 운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한 버스로 교체하고요. 나머지 버스들은 전부 저상버스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62%를 저상버스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행장애인은 물론 고령자와 영유아 동반가족까지 국민 전반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월중으로 발사를 할 예정인데요. 이번 3차 발사에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가 주위성으로 탑재가 되고요. 국내에서 개발한 위성을 우주에서 검증하기 위해 부탑재 위성도 같이 발사됩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해마다 한 번씩 발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한때는 웹브라우저의 최강자였지만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다가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완전히 그 영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서비스 종료되는데요. 문제는 아직까지 많은 공공기관 등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면 접속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하루빨리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9년 버버리는 교복 제작 업체를 상대로 국내 일부 중고등학교의 교복에 사용된 체크 패턴이 자사의 체크 무늬와 유사하다며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학생복산업협회가 버버리 측과 조정을 거쳐서 2023년부터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2023년부터 체크 무늬의 교복이 점차 사라질 예정입니다. 일단 기존에 교복을 구매한 재학생들은 그대로 교복을 착용하고 2023년 신입생부터 상표권 문제가 없도록 새로운 디자인의 교복을 착용하게 된 것이죠. 고교 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교학점제가 2023년 입학생부터 서울과 강역시 단위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부분 시행될 예정이며 2025년까지 모든 고교에 전면 도입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2023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전국 대학 및 전문대 총 330개국에서 2022년까지 대학 및 전문대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입학금의 사용 용도가 불투명하기도 했고 왜 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모든 대학교에서 입학금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학비의 부담 적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의무경찰이 폐지되기도 하는데요. 저출산 등의 문제로 인하여 국군의 수가 점점 부족해졌고 이로 인하여 현역 입영 대상자를 충원하기 위해 병역 특례 제도를 폐지하고 전환 복무도 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 18일에 입대한 1142기를 마지막으로 경찰청 의무경찰 내년에 폐지될 예정이고요. 2021년 10월 4일에 입대한 416기를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의무경찰도 폐지될 예정입니다. 또 2021년 10월 21일에 입대한 73기를 마지막으로 의무소방대도 폐지될 예정이죠.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강원도는 오래전부터 북한과 가깝고 수도권의 상수원이란 이유로 많은 규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강원도가 성장을 잘 못하게 되었는데요. 규제 지역이 많아서 공단을 짓기도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약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 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더 많은 예산과 고도의 자치권을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이 의무화됩니다. 현재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절반 가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배달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음식을 빠르게 배달하기 위한 오토바이 운전자도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로 인해서 오토바이 사고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럴 때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2차적인 경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한국의 첫 독자 정찰 위성이 스페이스X에 로켓을 실려 발사될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는 5개의 정찰 위성이 2시간마다 지구 궤도를 돌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조기 경보를 맡을 예정입니다. 한국의 정찰 자산이 더욱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마블 영화 3편, DC 영화 4편, 디즈니 영화 3편, 준 파트 2, 노량, 매드맥스 5, 독전 2, 미션 임파서블, 범죄도시 3, 분노의 질주 10,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같은 영화도 개봉될 예정이고요. 철권 8, 페이데이 3, 데드아일랜드 2, 데드스페이스, 마인크래프트 레전드, 디아블로 4, 어쌔싱크리드, 미라지, 파이널 판타지 16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2022년 한 해는 너무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23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